안녕하세요, 바람이다. 오늘은 요거 가져왔어요. DJI 마이크.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구매를 하시고 받자마자 제가 리뷰를 할수 있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 여기를 열어보시면 본품이 있고요. 본품하고 이렇게 부속품이 있습니다. 구성품은 여기 설명서 있고요. 파우치 있고요. 파우치 안에 3.5파이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같은 데다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죠. 바람 소리 줄여주는 데드캣 두개 있고요. A2C 케이블 하나 있습니다. 얘 만듦새는 아주 좋아요. 카본 느낌 나죠? 빗살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카본 느낌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물론 카본은 아니겠지만. 시커매가지고 C타입으로 여기 충전할 수 있고요. 이 도글 충전만 해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수신기, 송신기 다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신다면은 요거 사시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면에 LED로 충전 독에 배터리 용량을 알려주고요. 요거는 가득 충전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수신기 카메라에 연결해놓으면은 이 마이크에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카메라로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돼요. 소리가 들어오는 게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래갖고 숨 양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단자가 있거든요.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껴서 딱 소리가 나요. 끝까지 딱 들어가면. 그래갖고 C타입 케이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연결해가지고 녹화를 하면은 녹화가 잘 됩니다. 제이 휴대폰 꽂아보고요. 지금 녹화가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녹화가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이 잘 되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걸 빼고, 빼는 거는 힘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힘으로 빼시면 되고요.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닝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끝까지 밀어넣으면 짝소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뺄 때는 반대로 거꾸로 힘을 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얘또 장점 중에 하나가 핫슈랑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얘를 펼치고요.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여기 사이에다가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으시면 되고요. 얘는 다른 역할이 아니라 핫슈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핫슈가 어떻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카메라 사용하실 때요 뒤에다가 이렇게 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은 마이크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3.5파이 단자 요거 아웃 있죠? 아웃에다가 꽂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꽂으시면은 이렇게 꽂으시면은 지금부터는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마다 녹음이 됩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느냐, 마이크가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빼는 거는 또 간단하죠. 그냥 힘으로 빼시면 됩니다. 힘으로 빼실 때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빼시면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꾹 눌러서 좀 움직였거든요. 좀 움직이면은 좀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내게 아니라서 DJI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면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 보낼 때 아래서 위로 하면 또 다른 메뉴가 나오고요.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왼쪽에는 아웃풋 이어폰. 여기 수음 되는 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어폰으로. 그리고 뒤에는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파워 버튼하고 그다음에 충전을 따로 할수 있는 C타입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일은 얘는 없으니까 아마도 충전용일 거예요. 하지만 충전은 보통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쓸어 내리면은 모노, 다시 누르면은 모노로 사용할 거냐, 다시 누르면 이제 스테레오 해갖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사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도
직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취소는 위로 올리면 되고요. 수신기 게인, 녹음할 때 볼륨을 0으로 하면 기본 데시벨이고요. 소리가 작은 사람한테 좀 더 올릴 수 있고 소리가 큰 사람은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는 건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위로 하면은 취소되고요. 음량, 내가 여기로 들었을 때 음량을 좀 더 크게 작게 할 수 있고요. 밝기,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 같아요. 그쵸? 어두워지죠? 디스플레이 밝기부터 해서 언어, 날짜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딱히 녹음기는 사실 손볼 게 없습니다. 그냥 녹음기 자체로 사용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녹음이 이쪽으로 들어갔고 여기에서 카메라 같은 데 녹음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네 자체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우선 뒤에 클립 형식으로 돼 있고요. 클립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옷 같은데 이런 데다가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옷까지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뒤에 좌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좌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붙여갖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좌석으로. 좌석이 있다는 건 참 편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좌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 요걸 누르면 이 자체로 얘 녹음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불도 들어오고 진동도 올리면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려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녹음이 끝나고요. 진동으로 다 알려줍니다.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연결이 된 거는 파란색, 녹음이 될 때는 빨간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3.5파이 이어폰 단자 있잖아요. 핀마이크. 핀마이크가 어떤 거냐면요, 이 크기도 크다 싶은 사람은 이런 핀마이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핀마이크를 여기다가 꽂아서 녹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자체도 녹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 녹음이 됐을 때 여기다가 케이블을 꽂아서 녹음 파일을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딱이 같은데 이거를 꽂아서 돌리면 된대요. 이렇게 바람소리 있잖아요. 풍절음이라고 하나? 그 바람소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녹음할 때는 이 바람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이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녹음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녹음기랑 요 녹음기랑 지금 녹음을 눌러서 해볼게요. 이렇게 불 들어왔죠?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 똑같은 위치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TX660 마이크는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녹음이 된다고 이렇게 표시도 다 되네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 거꾸로 사용한 것 같죠? 마이크가 위에 있으니까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녹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DJI 제품에 대해서 제가 드론을 사용하고 액션캠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이라서 DJI 제품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을 겁니다. 마이크를 사신다면은 이것저것 잘 모르시고 마이크를 사신다면은 요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이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지금처럼 그냥 녹음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카메라 있죠. 제 카메라. 요 카메라에 마이크 꽂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꽂으시고 여기 마이크 있는데 꽂으면 돼요. 그런데 얘가 덜렁거리니까 콜슈에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얘를 연결해주고 콜슈 위에다가 꽂아서. 그래서 마이크를 사신다면은 40만원이 넘지만 이 마이크 추천드려요. 따로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지금 2023년 들어서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주로 하지만 카메라 쪽, 녹음기 쪽, 뭐 드론하고 연결되는 거의 대부분은 같이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2023년은 좀 덩치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죠.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꽂아갖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 아무것도 안 만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거리가 이렇게 좀 멀어지면은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 마이크가 필요한 거고,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카메라 자체의 녹음이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따로 후편집으로 영상의 소리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그냥 이 하나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충전도 다 같이 되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